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우리 실무지침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첫 시간으로 우리 그 보상책임, 대물배상에서 보상책임과 그다음에 피보험자 범위에 대해서 교재로 치면 9페이지거든요. 네, 9페이지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차들은 여러분들 교재 그 실무지침도 있죠? 한 번씩 이 목차에 따라 학습을 진행하니까 무엇보다 이제 목차는 좀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뭔가를 다 외워서 뭔가 이제 업무에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적어도 어떤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차는 좀잘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자기창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물배상에 각 목차별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목차는 잘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면은 우리 보상책임 어떤 경우에 대물배상에서 보상책임이 발생되는지 예, 여러분 공제약관에 잘 나와 있죠? 조합원이 예, 하나하나 좀 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이 예, 조합원이 누군지는 살펴볼 거고요. 공제계약 자동차 예, 이 공제계약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무슨 사고? 공제자동차 사고. 즉, 예를 들어서 공제계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고, 자동차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검토할 필요가 없겠죠. 보상책임이라는 거. 예. 그래서 누구의, 남의, 다른 사람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야, 이거 뭐 오손? 오염손해? 자동차에서 뭐 오염손해가 있을까? 있죠, 당연히요. 예. 그러니까 파손시키진 않지만, 차체에 만약에 뭐가 좀 붙었어요. 그러니까 물로 닦아내는 것도 당연히 오손이겠죠. 오염이겠죠.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까지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좀 광범위합니다. 네, 그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손실을 줬다. 네, 이런 경우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이제 대물사고라고 하고, 그래서 구체적인 중요한 건 이겁니다.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즉, 누가? 조합원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이제 강의를 하거나 뭐 하다 보면은 거꾸로 이제 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것부터 시작입니다. 보상 책임부터 논해야 돼요. 보상 책임을 논할 때 있어서 중요한 것보다 일단은 공제 계약이 돼 있는 자동차여야 된다는 거지. 예, S사에 들어 있는 자동차 말고 여러분들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돼 있는 차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소유 사용 관리 이런 개념들은 뒤에서 차고 하나하나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짐으로써 손해를 입겠죠. 즉 이런 모양인 거죠. 결국은 조합원이 있는데, 예, 조합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타인의 재물, 남의 재물이죠? 파손을 시켰다고 생각할게요. 파손을 시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누군가가 와서 TV라고 생각해봐요. TV라고. TV. 예. TV라서 넘어뜨렸어요. 그럼 요즘 다 대부분 어때요? 깨지겠죠? 예. 그래서 액정이 나갔습니다. 수리비가 30만 원 나왔어. 그러면은 그 깨트린 사람한테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당연히 이 물건이 파손됐으니까 그 사람한테 청구를 하겠죠. 물어내라고 청구를 하겠죠. 청구를 하겠죠. 그래서 그럼 이 사람이 당연히 이 사람한테 물어주겠죠. 배상을 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타인 재물이 파손된 거에 대한 손실이 어디로 와요? 조합원한테 넘어옵니다. 왜? 조합원이 물어줬으니까. 네. 그러면 손해가 생기니까 그 손해를 보상을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배상하고 보상하고 일반인들은 혼재해서 씁니다. 배상하고 보상하고. 하지만 어때요? 배상이라는 개념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법률상 손해배상. 네. 법에 의해서 어떤 법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책임을 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보상을 해주는 입장입니다. 즉 무슨 얘기예요?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게 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일단